지난 7월 1일부터 중국이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선교사역에도 더큰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장이신 마민호 교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중국이 반간첩법을 강화했는데, 먼저 이 반간첩법,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간첩법은 중국의 국가 이익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의 그 스파이 활동을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인데요. 2014년도에 이미 제정돼서 시행해 오다가 이번에 3차 개정을 통해서 대폭 그 강화된 법률입니다. 이전에 이 법은 주로 국가의 기밀이나 정보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영역까지, 그래서 일반적인 영역까지도 중국의 국가 이익에 반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간첩법을 강화하는 중국의 어떤 속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뭐 지금 현재 중국의 지도자인 시진핑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중국의 첫 번째 국가 목표는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중국, 그래서 중국몽을 실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중 패권에서 이제는 중국이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최근에 미중 패권에서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많은 기업들을 스파이 혐의로다가 이렇게 규제하고 처벌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이제 여기에 맞서서 이런 법률을 통해서 미국에 맞서고 그 외에 다른 해외 기업들도 규제해서 중국의 일대일로 이후에 이어지는 이러한 패권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숨은 의도들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2014년부터 이 반간첩법이 시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직접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실 것 같거든요. 특히나 2018년쯤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거 추방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많이 강화됐는데, 특별히 2018년에 새로운 종교사무조례가 제정되면서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의 한90% 이상이 다 추방된 그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뭐 대부분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을 정리도 못한 상태로 야반도주하듯이 다 쫓겨나서 현재 이제 중국 선교는 이미 끝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반간첩법이 발효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저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중국도 명목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 아닙니까? 네, 뭐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중국은 크게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활동의 자유를 두 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종교를 믿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종교 활동은 공산당과 정부에 의하여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박해 지수는 전 세계에 17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정치 우위의 사회입니다. 종교가 정치에 유리할 때는 잘 활용하고 관용하다가 정치에 불리하다 싶으면 강하게 통제하는 이중 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정공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이렇게 통제 정책을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이 한뭐 벌써 기독교 인구가 1억 5천에서 2억 명 정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 불안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제 이거를 더 통제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중국 내 기독교 상황이 지금 기독교 인구가 한 2억 정도 네, 이렇게 뭐 된다는. 비공식적입니다만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교사들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 통계들도 좀 그 있습니까? 전체 통계는 그렇게 확보하기는 어렵고요. 한국 선교사들에 대한 공식적인 그러한 통계들은 뭐 우리가 이제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5, 6천 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각 단체들의 통계를 보면 거의 90% 이상의 선교사들이 추방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종교 활동의 활동하죠. 자유는 없다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없다라는 것보다는 정부가 허락한 만큼만,
그러니까 규제되고 있는 거죠. 통제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뭐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린다든가 이런 거가 가능하긴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삼자교회처럼 정부가 허락한 장소에서 허락한 방법으로 허락한 내용으로 만약에 종교 활동을 하는 거는 할 수 있게 허락합니다. 그러나 장소,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사람 누가 하느냐 이것들을 허가를 받게 돼 있고 그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그거는 규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 선교가 왜 중요한가?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선교는 세계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 인구도 많고 그래서 중국 교회가 만약에 제대로 성장하게 되면 세계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북한 선교라는 관점에서도 중국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은 가장 긴 국경선을 함께하고 있고 그렇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많으면서 네. 또 그다음에 조선족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그런 그 동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의 복음화가 된다고 얘기하면 북한 선교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미 복음화된 조선족들의 상당 부분이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은 우리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탈북 통로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그쪽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탈북민들을 우리가 그 선교할 수 있는 그들을 돕고 그들을 한국으로 인도하고 또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통일의 기반이 되는 선교 자원으로 우리가 양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데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선교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된 중국의 상황에서 우리가 네. 앞으로 중국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그렇습니다. 것 같거든요. 네, 네 늘 뭐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한 번도 닫아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네. 한쪽이 닫혔다 싶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한쪽을 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선교의 새로운 문들을 전략적으로 발견하는 통찰력이 중요한 건데요. 네. 이미 세계 선교에 있어서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선교 개념은 벌써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주의,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로의 전략적인 변화라고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남미, 아프리카까지 각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인이 있는 그곳이 중국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인주의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들을 잘 재훈련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그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주로 동남아 저쪽 태국이나 이 말레이시아 요 또 대만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네. 이제 눈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중국인들이 많고 남미에도 중국인들이 많으면 좀 글로벌 시민 교육 같은 국제적인 감각을 조금만 공부하면 이제는 말이죠. 이그 전 세계에 흩어져서 중국 선교를 할 수 있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중국인 선교가 되겠죠. 이런 그러네. 기회를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속인주의를 바탕으로 그야말로 좀 패러다임을 좀 전환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어찌됐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가장 또 큰 영향을 받는 국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치 질서와 또 선교적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에만 열심을 내고 있는 열심은 있는데 열심이 네. 특심인데 그것만 갖고는 이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선교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눈을 들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선교 지역의 선교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역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선교 전략적인 변화에 대한 것들에 조금 더 민감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고 있는 선교 전략이 어느 부분인지를 통찰력 있게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난 HTHT라고 말하는데 하이 테크놀로지 하이 터치 뭐냐면 우리가 그 아날로그로만 만나는 것만 깊은 터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깊은 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선교의 개념이 벌써 하나님 열어주셨거든요. 이미 앞서 있는 선교단체들이나 선교사님들은 줌으로
중국에 들어가지 않지만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들이 있습니다. 코스트도 굉장히 많이 다운됩니다. 거기 선교사가 거기에 거주하고 와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줌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또 툴들이, 감춰진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저비용 고효율에 효과적인 그런 선교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네. 그야말로 지속적으로 달라지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선교적 차원의 어떤 준비와 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지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한 번도 안 닫으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 이거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들이나 교회가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선교지의 선교상황의 변화를 아주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고 그것에 근거한 새로운 전략들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선교사들이 단순히 선교 사역에만 집중하느냐고 주변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선교 상황의 변화에 맞는 그러한 전략들을 찾아내는 걸 통해서 그래서 국제 정세에 대한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그 현지의 국내 정치의 변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아이덴티티가 단순히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역의 전문가라는 그러한 아이덴티티까지도 가져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오래 있었던 분들인데 그 지역에 대하여 정말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국 선교의 질적인 향상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선교사님들의 통찰력 있게 그 선교지의 상황을 바라보고 또 국제정세의 변화 그래서 여기에 맞춘 전략까지 잘 짤 수 있도록 우리 역시도 기도로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장 마민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날씨 속에 각 교회마다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폭염과 더불어서 태풍 소식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큰 은혜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마무리되길 기도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